형님, 현대사료 대주주 바뀐 거, 뜰한채 뭔가 사무실도 없는 곳으로 바뀐 거에 한마디 해주세요.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했네요, 그죠? 어차피 그거는 상장 폐지예요. 뜰한채 건설인가 어제 그거 저도 바뀐 거 보긴 했는데, 뭐, 어차피 거래 정지된 거에다가 상장 폐지 될 거라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엔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카나리오 바이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떠한 뭐 인수합병을 할 거다, 뭘할 거다, 뭘할 거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기운만 북돋아주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태반이잖아요, 지금. 태반이야, 태반. 그거 살 필요 없어. 상장 폐지지. 제가 세력주에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상장 폐지 안 되는 것들은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도 않아요. 세력주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최종 결론은 거의 뭐 동전주 아니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동전주고 좀 심하면 이제 거래 정지 장기간 아니면은 뭐 거의 필수적으로 상장 폐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2년 한반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것들만 한 40, 50개 될 텐데, 걔들도 뭐 고시예요. 왜냐면 거래 정지가 됐다. 그죠? 이 회사가 더 이상 안 돼. 주주를 보호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래소가 딱한 거잖아. 그럼 주주를 갖다가 만약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래 정지가 풀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 자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이 망해가는 회사를 갖다 누가 살릴 거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걸레짝이 되어 있는 상장회사가 있고, 비상장인데 아주 뭐 괜찮은 조건에 있는 입지가 있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1번 하실 거예요? 2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 상장회사인데 걸레짝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비상장인데 내가 회사를 키우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날것 같아. 1번 할 거예요? 2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정상이라면 2번 하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한단 말이야. 이 걸레짝에 지금 걸레 물고 손에 있는 거야,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사실. 아니, 내가 현금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게 상장회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걸레처럼 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1번에 투자할 사람들이 없을 건데, 희한하게도 사람들 유튜브 한번 보면 무조건 1번에 투자를 해요. 걸레짝인 회사가 무슨 신약 개발을 하겠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그 걸레짝 회사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대사료잖아, 현대사료. 아니, 사료회사가 무슨 뭐, 자궁암 치료제를 어떻게 사료회사가 해? 이게 무슨 뭐 소자궁암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소자궁이 아니라 사람 자궁인데 이건 무슨 현대 사료회사 하고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갖다가 상식적인 걸로 생각을 하다가 다 날아간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바이오가 코스닥 몇살 잡고 올리는 거 맞아요. HLB, FDA 또 거절 나오면 좋겠네요. HLB, FDA. 이거는 제가 봤을 때답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서제약과라고 말씀드렸죠. 항서제약과라고 하니까 뭐 항서제약이 또뭐 FDA에다가 뭐 특허가 몇개 있니 없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 오시던데 지금 생물안전법인가 그게 생긴 게 뭐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를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항서제약과를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인류애가 넘쳐나니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투자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인류애가 넘쳐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인류애가 넘쳐나는 거였으면은 지금 가자지구 이거 지켜보고 있지 않겠죠? 다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지켜보겠어요 이거? 그냥 한쪽을 몰살시켜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양쪽 다 치고 들어가겠지. 항상 생각을 할때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상적인 사고방식만 하면은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기쳐서 벗겨먹으려고 하는 거 도망갈 수 있습니다. 2차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전지는 필수적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2차 전지 필수적이다. 맞아요. 2차 전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AAA 사이즈, 이 건전지 들어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TV 리모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 이런데 쓰임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2차 전지가 리튬이 아닌 알카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 그래서 다이소에서 4개에 1,000원에 팔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도 똑같아요. 리튬 배터리도 결국 포화 상태입니다. 산업 사이클이 그래요. 아이고 뭐 리튬이 비싸니까 어? 리튬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독점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택도 없는 생각이에요. 리튬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리튬 막 찾아내잖아요. 그죠? 우리 세력주에 있는 애들 뭐 콩고 가서 지금 뭐 리튬 찾겠다는 애들도 있고 그죠? 몽골 가서 찾겠다는 애도 있고 막 생기잖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은 결국 수렴하게 돼 있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정책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짐바브웨, 그러니까. 2차 전지 끝났어요. 에코프로 붙은 것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못 올라오죠. 요 구간대도 못 올라오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박스권 넘어섰잖아. 적정 가격대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한 요 부분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요 부분. 줄을 더 이상 끊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회사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박스권 자체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요거 디디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저는 안 살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에코프로 뭐 T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거는 처음에 했을 때부터 그냥 끼워져 있던 그런 자회사를 갖다가 상장을 시켜가지고 뻥튀기 시킨 거잖아. 제가 봤을 때 가격대 이 아래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도 웃긴 거고. 또 에코프로 뭐, 또 뭐 있냐? EM, 에코프로, HM. 정신 나갔죠,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슨 뭐 2차전지 회사 하나를 갖다가 나눠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4개씩이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저거를 갖다가 주장을 했던 그런 뭐 아저씨들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도망가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요.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에게 제가 좀 바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실력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일어났을 때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 결과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지. 아유 그럼 LG엔솔이 훨씬 더 낫죠. HLB, 현대사료, 2차전지, 짐바브웨 다 진국이 추천주임. 여러분들 그 진국이 형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어떤 모종의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주식 전문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사실 뭐 타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방송 열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성질내잖아. 카나리아 바이오. 아예 사라졌죠, 그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 최근에 보면은 좀 이제 우리 항주들 좀 몇 개 섞어 놓던데 그것도 그거와 비슷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없어졌잖아. 여기서부터 어느 순간에 사라졌더만. 돈만 벌면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식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약한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절대 다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개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도 있는 그런 자격이나 여러 부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왜냐? 기본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력이 미달이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미달은 뭐냐? 최소한 금융회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곳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대학교 4년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배달을 한다. 그 다음에 택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면은, 어떤 진입 장벽보다 내 자신의 노동력과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 대신에 이거는 힘이 든다. 그러면은 주식을 한번 해봅시다. 주식을 전문가를 한다. 주식 전문가를 한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야. 전문가는 아닌데 어떠한 이미지는 만들 수 있어. 누가? TV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들지 않는데 힘이 드는 택배나 배달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 지식이 있겠죠. 근데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정보를 쓸모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고 이용을 받는다.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도운다? TV, 방송, 경제TV, 유튜브, 채널, 인플루언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절대다수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다수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주식을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나 이 주식 전문가 행사를 하는 애들이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왜냐면은 항상 여러분들도 차트만 보고 있고 얘들도 항상 차트만 보고 있잖아. 그죠?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얘들처럼 차트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나 채권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파월이 왜 저 모양이냐. 일본이 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느냐. 이걸로 다 얘기를 하잖아, 저는. 이게 진짜 전문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은 다 교수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뭐 회사에 홍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정성과 정량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차별을 분명히 두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을 해보려면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때의 경험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채널의 모든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여러분들이 기만한 게 맞는 거고 뭐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거나 뭐 이거나 그죠? 그럼 뭐 이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만에 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반복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족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